양팀의 경기를 함께 만나 보시죠. 아이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에 라이너스 게이밍 수비전이 수비 진영이고요. 오른쪽에 팀 판다모니엄이 공격 진영입니다. 역시나 이 투탱 투힐 투딜 요런 식의 조합을 맞춰주고 있는데, 라이너스 게이밍은 수비 진영인데도 불구하고 라인하르트와 윈스턴을 먼저 꺼내들었네요. 마노 선수의 윈스턴은 사실 시즌1 때도 좋은 활약을 보였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수비 진영에서 이 감시기지 지브롤터에서의 1거점 윈스턴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점프팩으로 상대방의 중앙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진영을 붕괴시키는, 바로 이 지역에서 힐팩도 계속 먹어가면서 점프를 뜰 수 있는데, 코너를 도는 지역에서 아마 라이너스 게이밍은 달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겐지를 플레이하고 있는 셀리 선수는 혼자서 2층 지역의 벽을 타고 2단 점프로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막지 선수의 디바가 좀 허무하게 끊겼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닐 텐데, 막지 선수의 디바가 끊기면서 이 라이너스 게이밍의 조합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셀리 선수의 겐지가 뒤쪽 지역에서 다시 한번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상대방의 제네타까지 끊어주는 좋은 상황을 연출이 됐네요. 이 셀리 선수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어필이 되어 있는 선수죠. 여러가지 화려한 영웅들을 잘 다루는 걸로 유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팀 판다모니엄 서울 4당 로터스 PC방의 대표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상대방 라이너스 게이밍 추후에 윙즈로 저희가 이제 표기를 해드릴 텐데요, 상대방이 아무래도 이제 프로팀이다 보니까 이 팀 판다모니엄 같은 경우에는 이 감시기지 지브롤터에서 이어지는 코너 지역에서의 포지셔닝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볼륨 키면서 화물 지역에 상대방의 영웅들이 모여 있겠지라는 것을 예상하고 달려들었던 라이너스 게이밍인데, 오히려 팀 판다모니엄은 멀찌감치 빠져있었던 상황이라 약간 허무했었던 상황. 제로의 맥크리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흔치 않은 육촌데요. 아, 이거 기다렸죠. 대지분세 들어가면서 초월까지 치며 팀원들을 호위해주고 있는 서울 장안탑 패시방의 라이너스 게이밍 벤시의 제나타가 지원거라스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또 한번 막아냅니다. 확실히 이 프로팀과 그리고 프로팀 중에서도 정말 좋은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로 유명한 이 라이너스 게이밍 연계가 너무 좋죠. 자, 용검 선수의 겐지입니다. 이게 원래 겐지는 좀 반격 뒤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질풍창 쓰면서 들어간 다음에 용검 발이 키고 바로 썰어버리는 게 정석 패턴이기는 하는데, 지금도 순간적으로 고컬 선수의 루시우가 소리방벽 한 병 켜주면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만들어냈었고요. 비록 셀리 선수가 겐지까지 잘리면서 거점을 내주기는 하지만 순간순간 이어졌었던 라이너스 게이밍의 수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셀리 선수는 그냥 끝까지 한번 드립 밀었던 거죠. 어차피 혼자 살아남아서 리스폰이 꼬여버리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주면서 2층 지역 비행기 위쪽 지역에서 다시 한번 사수 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라이너스 게이밍. 이 지역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윈스턴처럼 점프로 상대방의 중앙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어그로꾼들이 이런 식으로 활약하기 너무 좋습니다. 대지분세 들어가면서 윈스턴이 점프팩으로 상대방의 중앙지역으로 들어갔고, 점프팩으로 쫓으면서 상대방의 마지막 힐러까지 마무리 짓는 라이너스 게이밍의 궁연계들. 와, 지금도 연계 너무 좋았죠. 감시기지 지브롤터에서 2층 비행기 지역을 먼저 장악하면 요런 이점이 있다는 거. 와, 너무 잘 싸웠네요. 이 낙지 선수의 디바가 방어 매트리스로 상대방의 딜러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딜러들이 라인하르트의 방패 뒤에서, 아, 이거는 좀, 이거 좀 안 좋죠. 예, 지금은 구베 선수의 윈스턴이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월 키면서 버텨주는 지금 이 플랜 좋고요. 자폭으로 진영 붕괴 만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라인하르트의 방패로 코코 선수가 팀원들을 잘 지켜줬었던 상황입니다. 마노 선수의 원시의 분노까지 뒤쪽 쪽으로 파고들면서 겐지를 끌어주려고 했었지만 아쉽게 끊기고 있었던 상황. 지금은 팀 판다모니엄의 기세가 좋은데요. 용검 선수의 겐지는 셀리 선수의 겐지에게 썰린 상황. 아, 이거는 조금 보이네요. 예, 조합상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달려드는 타이밍 싸움에서 라이너스 게이밍 윙즈가
너무 좋네요. 이 층지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뚫으려면은 사실 구조화의 구슬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윈스턴이 상대방의 뒤쪽 쪽으로 파고든다든지 한번 상대방의 중심으로 파고들 수 있을만한 어그로꾼의 역할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될텐데 그렇죠? 디바의 방어 매트리스를 쓴다든지 이런식으로. 자, 하지만 소리방벽 키고 2층지역에서 용검까지 용검 선수가 용검을 키면서 맥크리 잘라주지 못하면 맥크리 잘 잘랐네요. 제나타까지. 아, 용검 선수의 겐지가 지금 활약 좋았습니다. 야, 이번 거 좋았네요. 이번엔 팀 판다니엄의 이 디바의 방어 매트리스를 활용해서 2층 지역으로 간 다음에 박치기로 한번 진영 붕괴 만들고 방어 매트리스로 순간적으로 라이너스 게이밍에 코코 선수 돼지 분쇄를 맞긴 했는데 약간 면역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치 선수의 디바도 처음에는 약간 분위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었는데 상대방의 포지셔닝이 어디에 되어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부터는 팀파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팀판다마니엄. 역시 프로팀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팀판다마니엄도 상당히 침착하네요. 굉장합니다. 함께일 때 우리 강합니다. 네, 아프리카TV 로고는 잠시 뒤에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자, 코코 선수의 라이너스의 돼지분쇄 다시 한번 볼륨 키면서 들어갔고 석양 쪽으로 대놓고 들어갔던 코코 선수의 돌진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돌진은 생존기를 쓰면서 도망 나왔었던 상황. 라이너스에게 방벽을 씌워주면서 마노 선수의 자리야도 제 역할을 톡톡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지에게는 구조의 구수 걸어놓고 자포까지 코코 선수가 막아내면서 돼지분쇄로 상대방의 딜러들을 눕혀놨는데 자, 셀리 선수가 볼륨업의 힘을 빌어서 전방지역까지 압박. 그러니까 이게 라이너스 게이밍은 코코 선수의 라인하르트의 무빙 그리고 돼지분쇄의 연계의 시작, 이게 이제 팀파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코코 선수의 루시우의 볼륨업 타임도 상당히 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팀판다머니엄은 그래도 1차 거점, 2차 거점, 3차 거점까지 장악할 때 모습을 보면 한두 번의 도전에서는 실패가 좀 있었긴 했거든요. 앞으로 나오시지. 모두 자, 겐지가 들어갔고 자, 낙지 선수의 디바가 뒤쪽 지역에서 상대방에 딜러였던 셀리의 맥크리를 한번 담당하면서 하지만 마노 선수의 자리아에게 쫓깁니다. 역시나 이 상성상 자리아의 고에너지는 방어 매트릭스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낙지 선수의 방어 매트릭스를 활용한 전방지역에서의 이 어그로 확실하게 상쇄시켰던 라이너스 게이밍이네요. 라이너스 게이밍은 유키 선수의 리퍼와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겐지가 뒤쪽 지역 파로 들어오는 거 중요하지만 저런 거 말해줘야죠. 리퍼 지금 오른쪽 공중에서 떨어졌다라는 거. 자, 중결차타 들어갔고요. 팀 판다마니엄. 하지만 벤시 선수의 자리야 벤시 선수의 이 제네아타의 초월이 보셔줬습니다. 석양은 코코 선수의 방벽이 확실하게 방어해주는 상황이었고 화물우송까지 1분 10초 남았네요. 팀 판다마니엄도 이 용검 선수의 겐지가 질풍차 활용해서 상대방의 방벽 뒤쪽 쪽으로 돌리게 하는 역할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이 제네타의 부조화의 구슬이 상대방 라이너스 게이밍의 딜러 중 어느 선수에게 붙어드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코코 선수가 라인하르트의 방벽을 너무 잘 세워주다 보니까 부조화의 구슬을 쓰기 애매한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지금도 자폭에 의해서 팀원들이 거의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는 코코 선수의 라인하르트의 방패 상당히 깔끔하죠. 셀리 선수의 맥크리 굉장합니다. 저런 든든한 탱커와 함께라면 셀리의 맥크리는 셀크리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겠죠. 자, 시간 19초 18초 남았습니다. 공격 진영의 팀 판다머니엄 3차 거점까지 좋은 팀파이트를 이끌어주긴 했었지만 역시나 라이너스 게이밍 이 윙즈 팀이
라인하르트를 플레이하고 있는 코코 선수의 방패 뒤에서 상대 발 플레이해주고 있고, 이것도 코코 선수가 다시 한번 버텨줬었고요. 돌진으로 상대방 겐지 궁지에 몰아나온 뒤에 마무리. 수비 지역에서의 첫 번째 성공을 이끌고 있는 라이너스 게이밍이 되겠습니다. 와, 자 3대0으로 일단은 스코어를 만들었었던 팀 판다모니엄이 되겠는데, 이 정도는 좀 부족하죠. 사실 공격 진영에서의 정말 성공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4대0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었던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아프리카 로고를, 잠시만요, 아프리카 로고를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옮기면 되나? 아, 이걸로 방송 시작을 해야 되나? 자, 로고는, 네, 로고를 옮겨야 되는데, 잠시만요. 어? 다른 데로 갔다고? 안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지. 이거, 네, 아프리카 로고를 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경기 끝나고 4경기 들어가기 전에 옮길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리그입니다. 한조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한조하는 거를 아마 2차 시즌 때부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저도 한조에 대해서 연구가 아마 2차 시즌 때부터는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조의 플레이 여러분들 기대하신 만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화살 날아가는 속도, 투사체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고, 겐지가 사실상 너프가 됐다고는 하지만 저는 벽탄 다음에 2단 점프가 안 되는 거, 그거는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패시브 자체를 없애버린 거라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진풍참의 이 쿨타임을 없앤 거, 요거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궁 키고 막 6명 다 자르고 이랬던 건 말이 안 됐었거든요. 자, 다시 공수 변경을 해서 이번에는 라이너스 게이밍 윈즈 팀이 공격 진영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마노 선수의 윈스턴이 2층 지역에 들어가면서 1차 거점 빠르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을 만들어줬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이너스 게이밍은 마노 선수의 윈스턴이 침투하고, 코코 선수가 침투하는 마노 선수의 윈스턴에게 방벽 걸어준 다음에 상대방의 에임이 돌아간 틈을 셀리 선수의 겐지가 질풍창으로 침투한 요 형태의 공격 구도를 만들어갈 텐데, 팀 판다머니엄이 그것에 대항해서 재성 선수의 제니어타에 구조화의 구슬을 입히는 요 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윈스턴과 겐지가 거의 동시에 들어올 텐데, 지금 마노 선수의 윈스턴이 잘린 것처럼 팀 판다머니엄의 이 제니어타, 재성 선수의 제니어타가, 네, 재성 선수의 제니어타가 구조화의 구슬을 잘 걸어줘야 돼요. 그와 동시에 팀원들 딜러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하에 의해서 윈스턴을 빨리 잘라주고, 뒤이어서 딜러들까지 순차적으로 잘라주는 플레이를 한다든지. 자, 1차 거점 내줬지만 2차 거점 커널을 도는 지역, 바로 2층 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팀 판다마니엄 좋습니다. 자, 셀리의 겐지 부조화의 구슬 먹었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지금 바로 윈스턴이 있는 건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알겠네, 이제 유키의 레크레이션 확인했어요. 위층 지역에서 마노가 체력이 많이 달았었는데 빠지면서 셀리의 용검이 빨리 됐지만, 용검 선수의 용검에 의해서 오히려 잘리고 마는 라이너스 게임이 윙즈입니다. 하지만 용검도 잘렸고, 6회까지 자르고 있는 팀 판다마니엄. 팀 판다마니엄도 이 구베 선수의 윈스턴이 들어오는 상대방의 겐지, 셀리의 겐지를 커팅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윈스턴과 윈스턴의 첫 번째 행동대장끼리의 격돌을 어떤 구도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제네타 간의 부조화의 구슬을 획득하고 딜러까지 3차적으로 딜을 확실하게 박아 넣을 수 있느냐? 자, 석양으로 제로 선수가 저런 식으로 석양 쓰면은 잡진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표적들이 계속 표적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위동을, 이동하는 지역을 알 수 있잖아요. 거의 사실상 뭐 위도우메이커의 궁처럼 상대방의 포지셔닝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속 자주 써주면서 진영 이탈을 만들어주고 있는 팀 판다머니엄의 제로 선수의 맥크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 테스트 서버에서는 맥크리가 궁을 썼을 경우 궁계 에지가 다 소모가 되죠. 저런 플레이는 아마 이뤄지지 않을 것 같고요. 2차 시즌부터는 자리에 중력착탄 들어갔고 초월까지 키면서 재성의 제네타가 용검 잘리네요. 저의 부조화의 구슬 저런 식으로 쓰고 있는 자, 셀리의 겐지. 아 이번에는 챙겨내기로 셀리의 겐지가 팀 판단원 위험에 제네타를 잘 끌어줬습니다. 여기가 문제인데 사실. 자 마노가 뒤쪽으로 잘 파고들었네요. 어 겐지까지. 이게 정말 이 거점 장악, 화물 운송하면서 화물 운송 맵이라든지 그 1차 A거점 B거점 장악하는 거점 점령 맵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민 다음에 다음 거점지까지 가는 그 속도에서 공격 진영이 흐름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수비 입장에서 막기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특히나 루시우는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조합상 물론 키면서 들어오는 이 기동성 싸움에서 수비 지역에서의 단점이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힘든 수비 지역인데 지금 라이너스 게임이 윙즈 팀의 셀리의 겐지와 마노 선수의 윈스턴이 위쪽 지역에서 뒷지역을 잘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자, 팀 판다마니엄 하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나타의 포지션인 재선 선수의 이 포지션이 상당히 좋네요. 자, 용검 선수의 용검도 오늘 칼집에서 칼을 많이 꺼내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지만 라이너스 게임이 윙즈 팀과 팀 판다마니엄의 수비하는 입장에서의 포지셔닝. 팀 판다마니엄은 2층 비행기 지역을 사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동적으로 좀 지상적으로 한 번에 내려갈 땐 또 내려가주면서 자리의 방벽과 용검 선수의 겐지가 정면 지역에서부터 질풍참을 활용해 상대방 뒤쪽 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보통 이제 겐지는 셀리 선수의 겐지 같은 경우에는 마노 선수의 윈스턴과 함께 거의 듀오로 활약을 하게 해주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마노가 제네타 한번 끌어줬죠? 이러면 좋은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방벽까지 자리의 중면 차탄을 빨리 들어갔지만 소리 방벽의 힘을 빌어서 부조의 구슬을 먹고 있었던 팀 판다마니엄의 구배서서 윈스타까지 잘라내고 있는 상황. 자 유키의 맥크리가 부조의 구슬을 먹은 자리아까지 물러나게 만들었던 상황. 유키의 맥크리 에이미 아 좀 벗어나는 상황 속에서 용검 선수의 겐지에게 잘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 팀 판다마니엄도 만만치 않죠. 궁극기가 준비돼. 자 제로의 석양. 어차피 상대방의 선수들이 뒤쪽 쪽으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석양은 좀 아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좀 끌리고 있는 라이너스 게임이 윙즈 팀인데요. 용검 선수의 무빙에 대해서 채팅창에서도 칭찬이 오고 가고 있는데 중력자탄에 초월까지 벤시 선수의 제네타. 하지만 팀 판다마니엄의 제로 선수가 뒤쪽 쪽으로 돌아왔었던 마노 선수의 윈스턴 잘 끊어주고 있고 구베 선수도 동시에 상대방의 뒤쪽 쪽으로 파워드는 점프팩의 활용 세레머니까지. 아, 이 팀 판다마니엄 장난 아닌데요? 화물을 옮겨야. 야, 이 팀 판다마니엄 용검 선수의 화려한 활약뿐만 아니라 재성 선수의 제냐타도 참 눈에 띄고요. 부조화의 구슬을 정말 잘 먹이는 데다가 자 2층 적 사수하면서 이제 5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 자 라이너스 게이밍 윙즈 팀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윈스턴이 2층으로 점프를 하긴 해야 되는데 1층 적 화물 쪽으로 붙나요? 아래쪽 붙을듯 하면서 윈스턴은 점프! 부조화의 구슬 먹은 맥크리와 1대1 성광탄 먹으면서 약간 놓쳤고 원시의 분노. 하지만 부조화의 구슬 먹었기 때문에 아 마노? 마노 윈스턴이 맥크리를 못 잡아요. 맥크리 결국 잡았지만 너무 늦어졌고 시간이 20초. 자 셀리 맥크리 화물 쪽에 붙어서 싸워야지. 화물 쪽에 붙어서 아 결국에 잘라냅니다. 야 이거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예, 마루 선수 윈스턴이 상대방 제로 선수의 맥크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끌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부조화의 구슬도 먹은 터라서 와 이거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중앙지역에서 이 제나타의 부조화의 구슬을 계속 먹여주는 가운데 셀리 선수의 맥크리와 유키 선수의 리퍼 딜을 잘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노 선수의 이 윈스턴의 점프팩의 경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팀 판다머니엄이 잘 되고 있고요. 팀 판다머니엄의 재성 선수의 부조화의 구슬이 윈스턴에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라이너스 게이밍이 마노 선수가 자리하러 지금은 바꾸긴 했는데 와 오지마 석양 네, 사실상 맵팩이죠. 자 리퍼 들어가면서 망령화로 딜러스 만들고 죽음의 꽃에 닭을 볼 듯한 유키 선수의 리퍼가 있었었고요. 용검을 잘렸죠. 마노 선수의 자리아가 고에너지 100입니다 다 녹죠. 다 녹아요. 이거 부조화의 구슬 일단 먹었는데 조화의 구슬이 붙으면서 마노 선수가 생존력 높였고요. 유키 선수의 죽음의 꽃 리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 라이너리스 끊겼어요. 팀 판다머니 라이너리스 끊겼습니다. 자 이러면 탄력 받아서 쭉 나갈 수 있죠. 시간 얼마 없어요. 라이너스 이때가 기회입니다. 유키 선수 유키 선수의 위치 고카 선수의 볼륨업과 소리방벽의 힘을 얻어서 죽음의 꽃 자 중력자탄에 빨려 들어갔지만 팀 판다머니 하면 낙지 선수의 라인하트가 먼저 끊겼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되면서 결국에는 라이노스 게이밍 윈즈 팀이 1경기 가져갑니다. 자 하지만 최고의 플레이는 용검 선수의 겐지네요. 용검 선수의 겐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소리방벽 먹고 이 감시기지 집으로 울퇴해서 질풍창 이 모습을 시즌2 때도 보면 좋겠는데 시즌2 때는 저런 모습 아마 지금보단 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검님 겐지 되게 잘하신다. 용검 선수의 이 겐지는 진짜 자신의 닉네임처럼 플레이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겐지 쓰려고 셀리가 겐지 한 것 같다. 그렇죠. 뭐 여러가지 오더가 오고 왔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1경기의 승자는 감시기지 집으로 울트해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성공한 라이너스 게이밍 윙즈 팀이 되겠고요.